협소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행사에 그리고 우리 중앙동친회 회관에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식당을 잡았다가 식당보다는 협소해도 여기가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협찬사항인데 양해를 해주시고요. 또 우주에 전국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차고랑시 35만의 새로운 역사의 새 출발이 시작되는 차고랑시 중앙동친회 창립 추진연의 사회 진영을 맡은 대상국파의 황윤진입니다. 또한 제가 중앙동친회 창립 중기연회의 공동연장을 맡아서 행정 업무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년 초라서 대단히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고랑시 중앙동친회 창립 추진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불편하지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 및 먼저 가신 선조님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항시 중앙동친회 회장이신 황승현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항시 중앙동친회 지금 일선 회장님 오고 계십니다. 지금 오셨네요. 한국항시 중앙동친회 28대 회장이시며 차고랑시 중앙동친회 창립추진연회 상임고문이신 황일선 회장님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동래우에스 대표이사이시고 차고랑시 대종의 상임고문과 차고랑시 중앙동친회 창립추진연회 상임고문이신 황영식님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호수코 협력사인 광양기업 대표이사 회장이시고 세계항시정치회 한국총회 대회장이시며 창원항시 중앙동친회 창립추진연회 회장이신 한재우 회장님 모셨습니다. 오늘 광양에서 오셨습니다. 창원항시 해산대종회 회장이며 창원항시 중앙동친회 창립준비공동위원장이신 황승환님 모셨습니다. 차고랑시 시중대정회 회장이시며 차고랑시 중앙동친회 창립준비공동위원장이신 황재곤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중앙동친회 수석부회장이신 우리 함경규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소가 법정에서 함경규 나가셨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예예. 중앙동친회 총무부회장님 황의영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동친회 재정부회장님이신 한민주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은항시 해산대종회 초대회장이시며 한국항시 중앙동친회 부회장이며 차은항시 중앙동친회 창립추진 최초 발의자인 황순은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고랑시 해산대종회 2대 회장이신 황철옥 회장님 모셨습니다. 차고랑시 해산 행주공 회장이신 황무석 회장님 모셨습니다.
전 구로신협 이사장이며 창원항시 해산대동에 감사하신 황태영님 모셨습니다. 이 끄는 게 이건가? 아니, 아니. 밑에서. 그 다음에는 방명록에 작성하신 대로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중에 항병원님 오셨습니다. 아, 예. 예, 안녕하십니까. 시중에 항선영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동신의 청년회 회장이신 시중에 한규만님 오셨습니다. 시중에 한규명님 오셨습니다. 시주의 한규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주의 한규훈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주의 한권선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주의 한성덕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주의 한선영님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산의 한한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산의 한예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산의 한성만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산의 한우창님 오셨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산의 한재성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황양님 모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상에 황대원님 모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상에 황정보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황윤섭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황윤섭 문식님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상에 황성영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한재성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한재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한정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한윤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에 한영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명록에 나중에 제가 가져와서 기록이 안 되신 분이 계시면은 본인이 일어나서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명 회장님. 강명? 예, 회장님. 강명 회장님. 네. 아, 예. 예. 홍준선님 오셨습니다. 예. 예. 강명 회장 홍준선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저 황수빈입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은 개회사를 우리 그 황재우 회장님께서 개회사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제가 정말 정치나 오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말씀하신 일에 잘 관심을 갖지 못하고 열심히 또 힘을 함께 하지 못한 아마도 벌을 제가 오늘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또 항상 이 새해를 맞이해서 특히 새해는 뭔가 우리가 그동안 미흡했던 또 잘못했던 일을 갖다가 새로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새해 정초에 또 이런 그동안 이 세파로 나눠져 있던 우리 창원항시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로 다시 모이는데 새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아마 시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언론 각지에서 참석하신 정치인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결실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임고문이신
황일선 대장님 인사 말씀 되시겠습니다. 황일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공연하는 모습으로 괜히 참으로 반갑습니다. 낮에도 꾸준히 이렇게 많이 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중앙종친회의 장승현 회장님께서 축하 인사 말씀 계시겠습니다. 네, 인사 올립니다. 이 자리가 아주 협소합니다.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지난 세황 때 각국에서 이렇게 선물로 주무서 이렇게 진열을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황일선 전 회장님, 황재우 회장님께서 1억 원씩 해서 2억 원입니다. 그렇게 시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세황을 원만하게 치렀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소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19로 3년여에 걸쳐 우리의 일상생활이 정지 상태에 놓였다가 이제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 활기차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가 전국적으로 내리고 날씨도 구린데 전국 각지에서 종친의 원로 임원님과 종원들이 한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승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창원항시 종친 여러분, 선조님께서는 국난이 있을 때마다 멸사 봉공으로 국난 극복에 헌신한 명문 거적이며 현대에도 총리를 두 분이나 배출한 훌륭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시중공, 회상보험공, 대상공 등 3파가 따로따로 종회를 운영하고 있어 몇 년 전부터 뜻있는 종인들, 특히 황순원 회장님, 황윤진 지금 사회보신 회장님, 황승환 회산보험금 회장님 등이 통합을 호소하여 단합을 추진하고 하다 코로나로 인하여 중지되었다가 황승환 회산보험금 회장 취임식에 발의되어 오늘 이렇게 많은 종인을 뜻깊은 같이 동참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우리 황씨를 되돌아보면 평해, 장수, 상주, 우주, 제안, 덕산, 회덕 등 모두 관행별로 대종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직 창원만이 대종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창원항시 종친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회에 3파가 합치하여 대종회를 조직하여 회관도 마련하고 회장도 3파가 돌아가면서 맡아 순교 목정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창원항시 종친 여러분, 새해에는 개인적으로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시중 대종회를 대표해서 한대근 회장님 인사 간단히 합니다. 뭐 머리가 이래서 모자 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시 여러 어른들 모시고 또 여러 어른 어르신들과 같이 한자리 해서에 대해서 받는 마음을 이 자리에 새롭게 세웁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종사에 참석해 주셨고 또 오랫동안 이 창문항시 대종회가 각파 3파로 갈라져 있어서 합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은 여러 선배님들과 선조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시고 많이 그렇게 하기로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그 성사를 이루지 못하고 오늘 이 뜻깊은 이 자리를 성사를 시켜주신 데 대해서 황승환 회장님과 조홍정진 회장님 또 여러 임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차피 병고의 한 후손입니까?
이 후손들끼리 같이 모여서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선조를 공양하고 또 우리 화목 숭조 목중의 기본 틀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차질 없도록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새해 들었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한 상태로 이렇게 다음에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산 대종회를 대표해서 황승환 대변인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이 자리를 마련해 준 우리 재원 회장님 그리고 또 우리 대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선파가 늠름하게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상공 대종회를 대표해서 황영식 고문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니 뭐 사전에 언질도 없이 이렇게 인사를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상공 동회를 대신해서 그렇습니다. 황영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지금 차원항시 시중 그다음에 보상 그다음에 저희들 대상 이렇게 그 삼파가 서로 하나로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한 3-4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거 이제 코로나가 있는 동안에 그 진척이 안 된 것 같고 이제 그 코로나가 지나고 지금 이제 우리 또 중앙 정치의 회장님의 적극적인 그 지원으로 오늘 이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창원항시 중앙정치의 창립 총회가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축하를 드리고 또 이 총회가 돼서 우리 삼파가 하나가 돼서 잘 단결해서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저희들 다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서 1부 행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2부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추진의 40명 중에서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35명이 되어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수는 지금 회의 자료 2페이지에 그 해수는 나와 있습니다. 회의 자료 2페이지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었습니까? 네. 예. 그러면 회의 자료 2페이지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립 경과 보고를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립 근거와 그 다음에 창립 목적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차원항시 중앙동신의 창립 동기 및 경과 보고 2018년 5월 18일 황승은, 황승현, 황윤진, 황문석, 황순태, 황성인, 황민철 이상 7명이 창원항시 종사연구위원을 구성하여 매월 1회 본회의를 개최하며 활동 중에 창원항시 중앙정치의 창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18일에서 19일에 개최된 세계항시정치의 개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항우 회장님 또 한국항시중앙정치회의 한일선 회장님 당시 세계항시정치회 한국대회 대회장이신 황재우 회장님에게 창원항시중앙정치회 설립 필요성에 관한 보고를 드리니 깊이 공감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2020년 10월 8일 창원항시 중앙정치회 발기준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구로구 이리아 남구로점에서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는 황순원, 황승현, 황윤진, 황순옥, 황태영 이상 5명이 준비 발기위원회의 역할을 했습니다. 창립준비위원회의 합의 내용
상원항시 중앙정치대를 창립한다. 창립준비위원은 시중해산 호장 3파에서 각 3명으로 한다. 창립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는 2020년 12월 26일 11시에 개최한다. 창립준비위원회 2차 회의 장소 강남구 역삼동 228 상원항시 대상동 수도권 정치대 사무실에서 개최한다. 창립준비위원회 실무준비 추진위원장은 해산 항성안 시중 항성관 그때는 이제 한재곤 회장님 안 계셔가지고 항성관님이 하시고 호장 항진으로 창립에 필요한 재반 업무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중공파의 준비위원 3명은 항수록과 항성안님께서 섭외하고 해산보험금 준비위원은 항성안 항수록님께서 호장공원 항진께서 섭외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항시 중앙정치 창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개최 3파에 관한 사항에 의해 각 3명씩 9명 밑에 3파 참석 인원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회의 장소는 강남구 역삼동에서의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 안건은 창원항시 중앙정치 추진위원회 구성 심의에 관한 사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항시 중앙정치 창립 일정 심의를 하고 개최에 관한 것을 일단 심의를 했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보시면은 창원항시 중앙정치의 창립 추진 경과 보고 및 창립총회 일정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는 이미 4, 5년 전부터 밑에서의 많은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년 10월 8일에 창립 발기 준비위원회를 하고 20년 11월 26일 날 11시에 창립준비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3파에 대한 사항에 임원 선임 및 회원 가입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12월 30일 코로나로 일부로 인해서 창립이 무기연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22년 11월 21일 아까 중앙정치회의 강승현 회장님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해산의 강승현 회장 취임식장에서 우리 강승현 중앙정치회 회장님께서 축하 연설을 하시면서 약 3분의 1 시간에 관한 할애를 창원항시 중앙정치회 창립에 관한 사항에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한 사항에 말씀을 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탄력을 받고 2022년 11월 19일 신촌 거구장에서 추진위원회의 준비위원회를 하고 오늘 이렇게 야 2013년 1월 13일 역사적인 상에 야 창원항시 중앙정치의 창립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해상에 관한 것은 2차와 그 다음에 창립총회에 관한 것은 잠정적으로는 현재 4월 15일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앞으로도 또 우리가 서로 논의를 하면서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의결안건이 되겠습니다. 의결안건에 관한 것은 회장님이 의장석에 재우회장님 의장석에 나 진행을 제가 다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하시죠. 잘 또 듣고 그냥 할까요? 예예 예, 예. 그냥 하겠습니다. 의결안건 제1호 안 창원항시 중앙정치회 해칙 제정 안입니다. 의결 주문 창원항시 중앙정치회 해칙 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을 요청한다. 제안 사유 창원항시 중앙정치회 해칙은 한광시 중앙정치회 해칙을 준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본안을 총회 상정을 하고자 수준연회의 견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창원항시 중앙정치회 해칙 제정안 뒤에 우리 그걸 준거를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원항시 중앙정치회 해칙에 관한 사항에 이대로 준비위원회에서 확정을 해도 되겠는지 아니면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심.
거의 모든 골간은 우리 한국왕실 장종 신의 계칙을 준거했다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해도 됩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예, 저는 그 신중호 기자입니다. 근데 오늘 처음 모임에 대책은 이렇게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대책을 뭐 수행한다는 이 자체는 조금 불리스럽다 이렇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종의 사원에서 아직까지 한국적으로 처음 참석했습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모임에 대해서 특별하게 연락받은 감도 없었고 또 이렇게 이런 중요한 자리라는 것도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뵙습니다. 그래서 이 용단의 신용공 조정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충분히 감지를 하고 또 해측은 우리의 이 모임의 기본 질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질서를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유인물을 각자 가져가서 충분하게 좀 각 정파별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4월달에 지금 현재 계획을 보니까 연금계획을 보니까 4월달에 평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가서 측의 여부를 그때 받도록 하고 오늘은 이 기본 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서 일단 대응하는 걸로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동의합니다. 예, 예. 시주의 김대곤 회장님께서, 황재곤 회장님께서, 그동안에, 또,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곤 회장님이 이번에 그 대종회장을 맡고 이어지게 돼서, 그 앞에 부분에 관한 것은, 그, 진행상에 의해 협의가 다른 분하고 이제 진행되지고 하다가, 그런데 항상 이제 지금 의견의 말씀은 오늘 처음 이렇게 접했으니까 이것을 다음 총회 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제가 예. 수정 동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동의를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4월